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조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별자리별 점성도 타로운세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12월 둘째 주 별자리별 운세 12월 9일에서 12월 9일에서 12월 15일까지 자 별자리별 운세입니다. 자 먼저 약간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자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염소자리 안에 지금 행성이 여기 전부 다 모여있죠. 보기에 자 여기에 행성이 전부 다 지금 모여있는 상태로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해왕성 그리고 토성 금성, 자, 그 다음에 난교점, 거기다가 목성까지 해서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안에 지금 염소자리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집약이 되어 있다. 자, 그렇게 되고 이번 주에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수성이. 자, 수성이 이제 움직였죠. 어디로 움직이게 되냐면 수성이 사수자리로 지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성이 이번에 사수자리로 움직인 거 요게 이제 첫 번째로 별들의 변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명왕성과 토성과 이 금성이 이번 주일에 이게 지금 회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금성이 토성과 만나고 그 다음에 금성이 다시 명왕성과 지금 만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성이 토성과 만나고 금성이 명왕성과 만나는 것이 금성은 연애의 별을 상징하잖아요. 자 어여쁜과 연애와 자 그리고 사랑과 성과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금성이 상징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별들마다 약간 이슈가 자 금성과 지금 회합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 배우자 파트너 아마 요거에 관한 어떤 사건들이 각 국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조금 보게 되면 이 화성과 천왕성의 대립각도는 지금 거의 이제 대립이 안 되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되어 왔던 화성과 천왕성의 어떤 대립이 이제는 문제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가 되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화성이랑 다시 해왕성이 사각의 각도를 이루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또 여러 가지 긴장감을 주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자 화성은 약간 좀 행동의 별이고 그리고 분노의 별이고 자 그렇게 되고 명왕성 이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경계를 허무는 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몽환적이고 경계를 허물고 자 어쨌든 그 별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정갈 자리 자체가 약간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술이라든지 약간 중독에 관한 어떤 물건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대립각을 보이기 해왕성이 또한 몽환적인 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 주에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뭐가 있냐면 이 달이 쌍둥이 자리에서 뭐가 되냐면 만월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문이 되죠. 우리가 풀문이 될 때 가장 그거 되면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많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름달이 뜰 때 사건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주로 우리 별자리들마다 이슈가 보게 되면 감정에 관한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연애에 관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게 토성과 명왕성의 어떤 금성과의 회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연애로 그리고 거기에 연말이다 보니까 술과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번 주에 자 그래서 사랑, 연애, 그리고 술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감정들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어떤 우리 별들마다 이슈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9일 날 수성이 어쨌든 사수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12월 9일. 그 다음에 12월 11일 날 달이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자,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날, 금성과 토성이 여기 회합을 하게 됩니다. 자, 회합을 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회합하게 되면, 성적 스캔들이라든지, 여성과 선에 관한 사건들이, 자,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벌어지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2일 날, 13일 날, 자, 그 다음에, 달이 개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11일 날에, 어쨌든, 아, 다시, 12월 10일에, 금성과 토성의 회합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12일에, 달이, 만월, 그러니까 12월 12일이, 만월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름달이 됩니다. 그날. 자, 그게, 14시, 12분에, 만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13일 날, 금성과 명왕성의 회합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약간 성적인 스캔들이나 여성이나 성에 관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것은 그리고 달이 이제는 개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12월 15일 날, 달이 사자자리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 어떤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되고요. 자, 금성과 토성이 회합하는 것은, 토성 자체는 굉장히 절제가 있고, 기다리고, 자, 그리고 뭔가 그런 어떤, 금성의 회합이기 때문에 사랑에 관한 것을 분출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원활하지 않고, 근데, 이 금성과 명왕성은 상당히 이게, 명왕성 자체가 보스의 별이면서 약간 똘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이 우선은 명왕성은, 일으키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12월 11일에 금성과 토성의 회합, 그리고 12월 13일에 금성과 명왕성의 회합, 요거에 따라서, 어쨌든 성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13일을 더욱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13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감정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 달도 그때 개자리에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13일은 될 수 있으면 음주를 삼가하자. 그날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별의 움직임에서 살펴볼 사항은 수성이 사수자리에 진입했고, 염소자리에 있는 금성과 토성, 명왕성이 회합하고, 화성과 금성의 각도가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 보름달이 뜨는 12일. 감정을 잘 조절하자.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사랑에 관한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음주를 주의하고, 화성과 해양성의 각도가 사각을 보이고 있다.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사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를, 우리가 어쨌든 주의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약간, 해왕성 자체는, 약간 사람을 몽환적으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을 때 어떤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양자리는 주인인 행성이 파트너의 재산궁에 있다. 여기 있죠. 자, 그래서 해왕성의 각도에 의해서 금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봉인이 해제되는 거죠. 자, 금전을 써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금전의 소비 지출이 많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규모 있게 지출하자.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연애운이 있을 수 있다. 직업과 관련된, 이게 지금 10하우스를 상징하거든요. 자, 그러면 염소자리가 양자리에서 봤을 때는 10하우스이기 때문에 직업과 관련된 연애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의 주인인, 황소자리의 주인인 금성이, 금성이 어디 있나요? 자, 금성이 여기 있죠. 여기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제가 색깔을 조금 바꾸고 할게요. 자, 황소자리의 주인인 금성이 여기에 있죠. 있으니까 학문과 종교의 방으로 들어간다. 명왕성과 토성과의 컨정션을 이루게 되고, 달이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달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정신적인 소비를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일과 13일에 음주나 사람과의 만남을 주의하자.
자, 그렇게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들은, 자, 쌍둥이 자리들은 수성이 이제 어디 들어오냐면, 자, 파트너의 방으로 딱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동업이나 사회적인 파트너와의 거래, 문자, 메시지 등의 소식이 있을 수 있고, 타인의 재물방에, 에너지가 집약됨으로 누군가를, 집약됨으로 금전의 지출 관리를 좀 꼼꼼히 하자. 아시겠죠? 자, 타인의 어떤 재물 지출방이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가 다 있으니까 내가 타인으로 인해서 돈을 쓰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금전 지출 관리를 좀 꼼꼼히 하자.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자리. 자, 계자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계자리의 주인인 다리. 자, 여기서부터 황소 자리에서부터 요렇게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고 연인과의 다툼을 주의해야 된다. 자, 반대편 파트너의 방에 에너지가 집약돼 있으므로 누구를 만나는가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된다. 특히 여기에 금성과 지금 토성과 명왕성이 회합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더욱더 중요하겠죠. 중요한 어떤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사자자리는 사자자리의 주인인 태양이 어디 있냐면 여기 딱 있죠. 사자자리의 주인인 태양이 자 다섯 번째 방에 있죠. 그래서 오락과 즐거움의 방에 있다. 가족에게 금전적인 소비 지출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금전적인 소비 지출이죠. 이게 네 번째 방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해왕성과의 각도에 의해서 가족에게 돈을 쓰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랑이나 성에 관한 일이 건강과, 왜 이냐면 여기 방은 사자자리에서 봤을 때 여섯 번째 방이거든요. 자, 그러면 직업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건강도 되기 때문에 사랑과 성에 관한 일이 사자자리한테는 완전히 건강과도 바로 연결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에 신경 쓰며 관리하자. 자, 지금 사자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에너지가 집약이 된 게 여섯 번째 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올해 내내 약간 우리 사자자리들은 건강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2020년 내내 신경을 좀 많이 쓰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들은 처녀자리의 수성인 금성이 수성인 처녀자리의 주인인 수성이 가족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사하우스로 하나 둘 셋 네. 자, 사우스로 들어가게 되니까 가족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움과 연애의 방에서 금성의 회합이, 자, 처녀자리들에게는 사실은 금성이 있으니까 요 다섯 번째 방에 있으니까 이게 연애와 즐거움과 관련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올해 내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족의 방으로 들어감으로 가족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움과 연애의 방에 금성이 해합한으로 사랑과 성에 관한 사건을 주의해야 하고 불건전한 일과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슈가 지금 사랑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는.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천칭자리의 주인이, 천칭자리가 여기 있죠. 금성이 여기 딱 있죠. 그래서 가족의 방에 들어가 있죠. 금성이 가족 방에 있고, 금성과 토성과 명왕성이 회합함으로 집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가족 간의 감정 대립이나 다툼을 주의하자. 너무 에너지가 거기에 집약이 돼 있고, 화성이 또 이쪽으로 딱 각도로 지금 약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마 될 수 있다. 근데 나쁜 에너지를 지금 보내고 있진 않아요, 금성에게 화성이. 그래서 화성이 지금 금성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섹스타일이죠. 그래서 각도는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그걸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연애 사건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
정갈 자리의 주인인 화성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므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해왕성과의 사각의 각도, 해왕성과 지금 이렇게 사각의 각도를 또 화성이 형성하게 되죠. 자, 이름으로 술이나 몽환적인 상태를 주의하자. 사회적인 소통의 방에 에너지가 집약이 되므로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도 주의하자. 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갈 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사수 자리. 사수 자리는 주인인 목성이 염소 자리 금전의 집으로 이동했다. 연애, 자신 꾸미기 등 금전의 입출입이 있을 수 있고 태양과 수성이 12번째 방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소통과 문자를 잘 챙기다. 자, 이게 12번째 방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되네요. 아니, 수성이. 자, 그러면 문제는 없겠죠. 자, 그래서 12번째 방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잘 챙기면서 주변의 소통, 입출입 이런 거 잘 챙기고 거기에 사수자리들은 보게 되면 화성이 아직까지 12궁에 있거든요. 12번째 방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조금 약간은 드러나지 않는 사고수 그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오는 어떤 사고의 운들, 그 기운들 조금 주의하자. 자,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의 주인이 토성이 자기 집에 있고 명왕성과 같이 있고 목성이 같이 합류하고 거기에서 금성과 토성의 회합이 이루어지고 명왕성과도 회합이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염소자리들이 가장 주체적인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주체적인 기운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 자,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금전 지출을 하자. 자, 꾸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꾸며보는 어떤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가 여기 있죠. 자, 물병자리의 주인이 아직까지 12궁에 있어요. 자, 그리고 해왕성은 네 번째 방에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방이니까 이게 가족방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금성이 12번째 방에 회합함으로 비밀적인 연애에 관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하자. 아시겠죠? 자, 물병자리 분들께서 지금 금성이 12궁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비밀 연애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짝 없는 사람들은 자, 적당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자, 짝이 있어서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회합이 이루어지고 이름으로 해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비밀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 이번 주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한 2주간 좀 주의하면서 연애를 하자. 자,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주인이 목성이 11번째 방으로 이동한다. 직업적인 면에서 직장 상사, 주변인과의 감정 다툼일 수 있고 자,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감정적인 컨트롤을 잘 하면서 지내야 하는 한 주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어떻게 감정적이고 굉장히 감상적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또 이번에 12일날 보름달이 풀문이 되기 때문에 자, 두둥실 달이 뜨게 되죠. 자, 그래서 풀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번에 풀문이 될 때 보름달이 될 때 12일과 13일날 이게 회합이 있게 되죠. 어쨌든 금성이 그것도 그렇게 되니까 이번 주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쨌든 사랑에 관한 일들, 사랑에 관한 사건들 자 그런 거 굉장히 조금 주변인들과의 어떤 관계성도 잘 따지면서 가야 되는 한 주다. 자, 요거 조금 명심하며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게 토성과 명왕성이 같이 있고 요게 나중에 1월 달이 되게 되면 얘들이 회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예견으로 보면 상당히 큰 사건으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너무나 같이 있죠.
자,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사건을 조금 염려해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있을, 이번 달 안에 있을 금환 일식에 관한 사건들도 조금 염려해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 자, 별들이 워낙 에너지가 지금 한 곳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명왕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뭔가 감정적인 컨트롤도 잘 하시고, 자, 자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타로 뉴스 구독자분들, 이번 주도, 저희 어떤 별자리 점성술 운세 잘 참고하셔서 별 탈 없는 사랑 많이 나누는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